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최근 봉화 황산 유출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 육로를 통해 매일 350톤의 황산이 수송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앞에 13개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봉화군 주민 대책위를 포함해 대구와 부산 등 낙동강 하류 지역 환경단체들로 낙동강 최상류 지점에서 일어난 황산 유출 사고 이후 1,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고자 모였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석포나 안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먹는 대구와 부산까지 지금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이 다섯 번째, 또 육로 수송이 여전해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잔존하는 만큼 영풍 석포재련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근본적인 환경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국감에서 수질과 토양, 대기 오염 등 각종 환경 문제가 드러난 만큼 석포재련소의 공장 가동과 입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 상태로 불법 증축한 제3공장은 환경성 재검토를 통해 철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시 감독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수송 방법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하고 석포재료소 회사 측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육로 운송을 가장 좀 자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한편 지난 5일 낙동강 황산 유출 사고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인근의 물고기 떼죽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